뼈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닥터스탁 시즌 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직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도 많은 참여와 소통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오늘 시장 정리부터 또 주목해 볼 만한 업종,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만한 공략주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스탁에서는 문자로 종목 상담 참여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식 닥터 서영원 전문가님입니다. 서영원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 샵 3772번으로 방송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 그리고 문자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코드 3258 숫자 3258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참여 링크를 답장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실전 매매 기법 영상, 저희 강의 영상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함께 공부해 보시면 또 여러분들 실전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QR코드 또는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선물까지 함께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 3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식 닥터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님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8월 첫 장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또 뉴욕 증시도 좋게 끝나고 오늘 국내 증시도 기분 좋게 8월 첫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가 굉장히 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오늘 2660선을 돌파를 했고요. 연중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장중에 살짝 변동성이 있었고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시 마감을 상승으로 하면서 939선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좀 흔들렸던 것은 장중에도 2차전 지주들 쪽에서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장 초반에는 상승을 하다가 장중에 많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은 단연 이 성장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름을 보였는데 이 네이버의 초거대 AI 또 이 출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네이버가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보이면서 이러한 투자 심리가 또 카카오 그룹주들에까지 함께 또 불어넣는 그런 상황이었고 카카오뱅크가 오늘 14%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도 8월 첫 장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사실 2차전지주들은 흔들리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종목들, 업종들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성장주의 순환매가 확실하게 네. 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나 미국 시장도 계속 지금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장중에는 계속 차익 실현 매물들도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에 대한 완화 현상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세가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 증시도 거기에 따라 좀 동조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좀 특징적인 흐름들이라면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다시 한번 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을 좀 넘어가는 모습들이 이루어졌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조금 상대적으로 전고점을 좀 아직 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좀 전고점을 돌파 시도
시도하는 흐름들도 삼성전자도 동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부터죠.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고점을 좀 형성을 하고 이제 쏟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었는데 또 생각보다 강하게 쏟아지진 않습니다. 다시 또 반등을 좀 보여주곤 하는데 이제는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장중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잠시만요. 네, 2차 전지주들 변동성이 굉장히 또 심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오늘 주요 종목들 흐름을 좀 확인해 보시면 또 포스코 그룹주들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3% 모두 약세 흐름을 보였고 에코프로비엠이 2% 하락했고 LNF가 3%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 포스코 그룹주나 에코프로 그룹주들뿐만 아니라 LS 그룹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 역시나 많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장중의 변동성은 굉장히 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2차 전지주들의 변동성을 살짝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전고점을 돌파를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당분간 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화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바닥권을 좀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면서 다른 업종으로 좀 순환매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좀 건설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바톤을 지금 이어가는 것이 이제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감산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주고 있고 앞으로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3분기부터는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 달의 흐름들은 좀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2차전지 종목이 그동안의 시장을 워낙 많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2차전지가 흔들리면 오늘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수 자체는 좀 제한되는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조금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좀 투심은 좀 회복되고 오히려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은 장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8월에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2차전지 쪽에 쏠림 현상이 있었던 이런 수급들이 다른 쪽으로 좀 이동 매수를 한다라면 뭐 반도체 쪽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쪽 또는 또 건설 기계 쪽으로도 좀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8월 시장이 좀 박스권이라 하더라도 좀 투심은 좀 더 양호해지면서 계좌 수익률이 좀 나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주들의 쏠림이 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몰렸던 투자 심리가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할 것인가? 8월 달에 좀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 주셨고요. 지수 자체가 좀 박스권을 형성을 하더라도 그동안 못 갔던 이 업종들의 순환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이 시장을 대하는 이런 투자 심리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그리고 또 8월 시장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문자 샵 3772번으로 상담 신청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 이름,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앞서 방송에 제시해드렸던 공략주들 수익률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7월 25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한전기술입니다. 어제까지 3거래 연속 상승을 하면서 고가 기준 수익률 9.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주 코스맥스인데요. 역시 같은 날 7월 25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고 바로 이틀 뒤에 10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는 8.56%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또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두 종목에 대한 다음 전략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한전기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볼까요, 전문가님? 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서 상당히 좀 제가 지난주에도 좀 공략주로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사실 원전주들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 이후에 조금 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기 좋으니 좀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을 해보십시오.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 하단 자리에서 지지를 해줬고 다시 그 이후로 3거래 연속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여전히 추세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 앞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폴란드 수주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대출을 통해서 자금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한전 기술은 상승 추세 전환으로 좀 전환이 됐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시면 하락 상승 추세 국면의 하단 자리에서 좀 지지를 해줬고 이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현재 강한 매물대를 갖고 있는 자리가 7만 4천 원대에서 7만 2천 원대 사이인데 이 자리를 좀 돌파하고 다시 거래량을 줄어들면서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줬지만 추가 상승을 통해서 8만 원 자리를 다시 한번 시도하는 흐름들은 좀 나타나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표가를 8만 5천 원을 좀 잡아드렸는데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신다면 아직 좀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신규 관점에서도 다시 공략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은 꼭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쭉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그렇게 한번 좀 긍정적으로 좀 천천히 한번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전기술 목표가 8만 5천 원 제시해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드렸고요. 조정 시 새로 이제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또 길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장품주 코스맥스인데요. 일단 이제 10만 원 선을 돌파했고 계속해서 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맥스는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코스맥스도 저는 뭐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보통 주가라고 하는 것이 이 단위가 바뀌는 자리에서는 또 심리적 저항 라인을 좀 존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만 원 자리를 돌파한 이후부터는 10만 원 선이 이제 지지대로 형성이 되는 자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은 충분히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성 수급들에 의해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에 대한 흐름들을 더 가져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 화면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전환 자리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지난 고점 대비 저점에서 4등분선으로 나눴을 때 중심 가격이 지금 현재 9만 2천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난 7월 27일 날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상승세가 이어진 이후부터는 장중에는 좀 조정을 받아요. 하지만 5일선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종가 기준에서는 다시 회복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여전히 좀 추세 상승에 대한 가격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10만 원이 돌파가 나오다 보니까 매도하고자 하는 물량과 다시 또 더할 것이다라는 물량이 좀 상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간 조정을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추세 상승에 대한 흐름은 2분기 실적과 함께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화장품주들은 최근에 또 아모레나 LG생활건강도 좀 번쩍이는 모습들도 보여줬는데 ODM이나 OEM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훨씬 더 탄력적인 만큼 코스맥스에 대해서도 목표가 12만 원까지 좀 홀딩하셔서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도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 전망해 주셨고 목표가 12만 원과 함께 보유 전략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이 두 종목에 대한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문자로 상담 신청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중요한 뉴스나 이슈들, 분석들 함께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또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전 매매 기법 영상 받아보시고 또 공부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QR코드와 문자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또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8월 시장이 코스피가 첫날부터 이제 연중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8월 시장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뭐 2700선, 2800선 이러한 전망들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님은 이번 달에 코스피 좀 어떻게 움직일지 보실까요? 2700선이 안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도전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2차전지의 바톤을 그래도 반도체가 이어받는 모습이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져야만이 좀 지수 자체가 끌어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700선 자리는 시도는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환율의 좀 안정을 좀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1300원 하단 자리에서 눌려진 이후로 오늘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 환율이 최근에 워낙 강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외국인 수급들이 좀 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단지 또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에서 현물 쪽 수급보다는 선물 쪽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좀 시도하는 데 있어서의 갖춰줘야 될 조건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맥점 자리인 75,000원 자리 이 자리를 좀 시도를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좀 팔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그 물량을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삼성전자는 75,000원 자리 좀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 자리를 좀 감안해서 살펴보시고 하지만 뭐 박스권으로 간다 하더라도 시장은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업종 순환매나 좀 실적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2차전지 쏠림 현상들이 완화되면서 훨씬 더 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8월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2700선 안착까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도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가 75,000원 돌파할지 이 여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또 이제 시황 이야기를 해주실 때도 그렇지만 8월 달에는 박스권을 보이더라도 이 수급이 이제 다른 업종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어떤 업종을 또 주목해서 봐야 할지 설명 들어볼까요?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관련된 AI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네.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그 수급들이 또 중소형 단에서 또 수급들이 매기세가 쏠리면서 순환매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을 따라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서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나 저는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쪽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최근 뭐 현대기아차도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인포테인먼트의 증가로 인해서 차량용 쪽에서도 이 IT 기기의 좀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마진율이 상당히 높고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쏠림 현상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또 이재용이 만나면서 또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앞으로의 방향성은 그쪽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반대로는 또 정책적인 모멘텀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해외 수주 관련된 건설주라든가 원전 관련된 섹터 이런 쪽도 꾸준히 좀 살펴보시면 면서 진행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또 이슈들 있는 업종들, 섹터들도 언급해드렸으니까 무엇보다도 이슈 잘 체크해 가시면서 종목별로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여기에 있는 이 업종들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게 건설 섹터입니다. 사실 오늘 건설 섹터가 굉장히 또 약세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악재들이 좀 많습니다. 앞서도 GS건설에서도 이제 또 이 이슈가 있었고 또 LH 쪽에서도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있는데 건설주들 다시 또 살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건설주들은 사실 지난번에 HDC 현대산업개발부터 시작해서 네. 계속 조금 부실 건설 논란이 좀 있죠.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분양가에 대한 제한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게 문제가 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특히나 어디서 어떻게 악재가 터질지를 모르는 상황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뭐 LH 중심으로 나오는 좀 부실공사 아파트도 어느 정도 리스트가 좀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분류를 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건설주 자체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적들이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주가가 이런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좀 눌려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좀 해외 수주가 좀 많은 종목들 중심으로서는 저는 뭐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조금 지금은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오히려 좀 하락을 했을 때는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중에서는 좀 현대건설 쪽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현대건설은 일단은 뭐 우리나라 아파트 쪽도 물론 담당을 하고 있죠. 뭐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를 갖고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 쪽도 수주도 많긴 하지만 특히 해외 수주 쪽이 정말 많습니다. 뭐 사우디라든가 폴란드라든가 그다음에 터키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 수주가 규모가 이미 상반기에 좀 10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건설주들의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상당히 좀 눌려 있는 감은 있습니다. 어저께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이 1850억 규모의 사우디 송전로 공사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1%밖에 못 올랐어요. 이게 지금 사우디 송전로가 그 네옴시티를 시작으로 하는 수주거든요. 근데 사실 네옴시티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좀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현대건설은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연기금에서도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수급에 맞춰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옴시티라는 이 큰 모멘텀에 비해서 오늘 주가 흐름이 1%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건설주 내에서도 잘 골라보셔야겠지만 이렇게 해외 수주가 많은 종목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현대건설 언급해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바로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 이슈들 챙겨보실 수 있고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전 매매 기법 영상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이 선물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만 들어볼까요? 제가 만든 직접 영상으로 제작을 했고요. 다섯 강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 공부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책을 보신다든가 방송을 좀 보실 텐데 근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좀 압축을 해서 다섯 강으로 좀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 아,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청사진을 좀 그릴 수 있는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길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어서 많은 참여하셔서 좀 받아보시면 훨씬 말 그대로 실전에 좀 도움이 되는 매매 기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잘 받아보시고 실전 투자하실 때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는 797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이고요. 매수가가 17,100원에 비중 20%.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야 할지 계속 들고 가야 할지 고민되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LG디스플레이, 이 종목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이 있으셨던 그런 종목일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올해 상반기에 좀 움직임이 나오면서 약간 반등을 시도를 하다가 7월 달에 다시 또 바닥권까지 거의 가까이 밀렸고요. 근데 오늘 6% 또 강세가 나왔습니다. 애플 쪽에 또 OLED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14,33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 매도할지 보유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LG 디스플레이는 홀딩 하셔야 될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기업에 비해서
그리고 성장성도 좋은 거에 반해서 좀 주가가 못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어쨌든 실적입니다. 실적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 조정도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인데 그 어려움이 거의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LCD 쪽에 대한 중국산 저가형 LCD에 대한 밀려서 좀 매출이 좀 감소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OLED 쪽으로 상당히 많이 전환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삼성에서 QD OLED라는 새로운 패널을 통해서 신제품 PTV를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역시 OLED 패널이 LG 디스플레이가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대형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차량용에도 또 OLED가 이제 많이 탑재가 되고 있고 아이폰 쪽에도 탑재가 많이 되고 있죠. 아이폰이 지금 생산량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LG 디스플레이는 2분기, 3분기 실적부터는 어느 정도 흑자 전환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연말까지 가져가셔서 좀 흑자 전환을 좀 확인을 하시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좀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수급들도 보시면 오늘 특히나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연기금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오늘 30만 주 이상 투신에서도 10만 주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방향성의 전환이죠. 지금 계속 투신과 연기금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연기금과 투신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왔고 분봉상의 흐름대로 보시면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저점을 좀 확인을 했고 좀 15,000원 선에서 이 14,000원 사이에 좀 등락을 좀 보이면서 좀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실적이 이제 악화됐던 부분들이 완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가격은 충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흑자 전환 이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적어도 매수가를 넘어서는 18,000원 선까지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홀딩을 하셔서 좀 기다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유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이 낫겠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03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고요. 매수가가 36만 8천원에 비중이 15%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가 27만 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해서 또 재상장을 한 기업이죠. 일단 상장 직후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이수화학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전고체 배터리 쪽인데 이게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맡고 있는 사업 분야라서 이쪽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다만 6월달 고점을 찍고 나서는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문가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어떻게 좀 전망 볼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수하고 분리가 됐을 때 딱 네. 드는 생각은 지난 LG화학과 LG에너지 솔루션을 들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조금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전고체 쪽이라는 거죠. 전고체 쪽이 뭐 앞으로에 가야 할 방향은 맞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너무 비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사실 많은 좀 매출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고체 모멘텀도 충분히 좀 받는 모습이고 이번에도 사실 2차전지주들이 올라갈 때 전고체주들은 잘 못 움직여줬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순환매는 저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그 분할 상장을 한 다음에 워낙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분간은 저는 횡보를 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좀 반등권을 이용해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수화학에서의 핵심적인 사업 부분을 스페셜티 케미컬이 좀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분할 상장을 해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보시면 처음에 기대감에 의해서 약간의 버블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좀 물량 소화 과정 거쳐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성장성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좀 홀딩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중이 15%시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비중 추가를 하시기보다는 그대로 좀 지켜보셔서 지금 현재 25만 원대에 대한 지지대를 확인을 하시고 박스권으로 좀 이어진 다음에 올해 한 연말쯤이나 이럴 때 가서 좀 확실하게 좀 바닥이 다지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좀 분할 매수해서 물량을 늘려나가시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연말까지 대응 전략 어떤 방향으로 세울지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꼭 적어주셔야 하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장 중에도 또 실시간으로 중요한 이슈라던가 분석 같은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QR코드 스캔을 하시고 참여 코드가 필요합니다. 3258 입력하셔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선물도 받아보시고 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실전 매매 기법 영상입니다. 실전 투자하실 때도 굉장히 또 잘 활용해 볼 수 있는 영상이라고 하니까 영상으로 함께 공부해 보시고 실전 투자에 잘 적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또는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 세비캠입니다. 매수가가 9만 6천 원에 비중은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자, 세비캠 오늘 1% 정도 하락세가 나왔고 9만 1,2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2차전지 열풍 막바지에서 이제는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면서 살짝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좀 흔들리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자, 매수가가 이제 9만 6천 원대이시면은 그래도 큰 차이는 나지 않으시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진단해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세비캠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폐배터리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사실 근데 이번에 2차 전지주들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대부분 소재 쪽의 흐름이었다라면 이거는 계속 이제 순환매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어쨌든 2차 전지주들도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주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기차 관련된 종목도 상승을 별로 안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번에 타겟이 된 것이 이제 소재 쪽이었다라고 한다라면 다음 2차 전지 종목들에서 다시 소재가 올라간다라기보다도 전 다른 쪽의 순환매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폐배터리 쪽에 대한 산업성이 큰 이유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80%까지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즉 20%가 방전이 되면 더 이상 그 전기차 배터리로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80%가 충전이 되어 있는 그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시장 규모는 엄청난 규모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점들은 지난 LG에너지 솔루션에서의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것에 대한 전망들도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저는 충분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세비캠 역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서 확실하게 좀 구조를 띄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파워로직스도 사실 거기에 따라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거든요. 물론 이 뉴스에 의해서 움직인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쪽에 대한 순환매들은 저는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당연히 뭐 가격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10만 원짜리와 8만 원짜리의 박스권 자리에서는 그냥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시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라고 봅니다. 뭐 조금 올랐다고 팔다라기보다도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은 헤비캠도 한번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 처음 상장됐을 때 엄청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락을 했다가 한번 고점을 형성하고 서서 이제 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거의 기간 조정이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지금 자리는 무조건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적어도 목표가를 보신다 하더라도 전고점 자리를 넘어서서 뭐 12만 원이나 13만 원을 향해 가는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종목은 좀 단타 트레이딩보다는 그대로 홀딩하셔서 끌고 가시는 전략 이런 점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좀 참고해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세비캠 폐배터리 관련 업황에 대한 전망 또 긍정적이라는 점과 함께 또 역시나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또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422번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1422번님께서는 포스코 그룹주들 등락이 심한데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 종목 한 종목에 대한 질문뿐 아니라 다른 질문들도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다음으로 이제 1422번님께서 질문 주신 포스코 그룹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또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오늘 또 하락을 했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6% 또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포스코 그룹주들 좀 어떻게 볼까요?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전망을 보면 다 좋죠. 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도 좋고 실적도 네. 좋고 과거에는 사실 철강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골칫거리였던 종목이기도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다시 또 산업 사이클이 돌다 보니까 상승세를 좀 보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사실 포스코 DX를 가장 긍정적으로 좀 봤었는데 이미 주가는 사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전망으로 본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의 전망으로 볼 때는 여전히 실적 개선세도 이루어지고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재 주가의 상승은요. 그 미래 가치를 다 끌고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포스코 그룹주가 뭐 전고점을 다시 올라갈까요? 아니면 다시 떨어질까요? 라는 걸 전망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오버슈팅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도 포스코 DX가 너무 과도한 상승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의 종목으로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일부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끌고 가실 수 있는 영역은 저가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을 같이 투자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가져가셔야지 사실 최근 좀 눌림목이 나온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모아간다? 이거는 조금 아직 저는 무리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카카오랑 네이버의 가치평가가 굉장히 좋게 되던 시절이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처음 창궐을 할 때 카카오 네이버의 전망은 100년도 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까지 나오면서 네.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오늘 오랜만에 정말 올라왔어요. 그래서 맞아요. 카카오 갖고 계셨던 분들이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셨을 텐데 절대로 뭐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미래 가치로 다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좀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들도 물론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이 계속 떨어질 거라는 건 아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과도한 상승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사실 전망이 어렵다라고 안 좋다라고 한다면 미련 없이 그냥 안 쳐다볼 텐데 전망은 계속 좋게 나오는데 주가는 올라간 거 그전에 올라온 걸 생각을 못하고 더 올라갈 것을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좀 과도하게 많이 오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질문들 있으시죠?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기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또 중요한 이슈들 함께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포스코 그룹주들 궁금해요. 이렇게 또 궁금증 많으신 분들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실전 매매 기법 영상 또 보시면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랜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모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전문가님 이 영상 또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영상으로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좀 간단하게 좀 보실 수 있게끔 한 네. 30분 정도로 한강의 좀 만들었거든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처음 이제 주식을 할 때 일단은 뭐 누군가 얘기를 듣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기준이 없으면 이번에도 보셨을 거예요.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기본적인 우리가 갖춰야 될 소양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다섯 강의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나가시면 훨씬 더 좀 단단하게 좀 실력을 키워갈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제가 방송 끝나고 올려드릴 거거든요. 네. 오셔가지고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QR 코드 또는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78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 SK이노베이션 매수가가 19만 1,500원에 5%, 수익 실현은 언제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20만 7,500원으로 마감을 해서 이제 오늘 상담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또 유일하게 수익권에 있으시고요. 일단 오늘은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3분기에 정유 쪽도 그렇고 배터리 쪽도 그렇고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SK이노베이션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오늘 종목 상담 들어온 거 보면 전부 배터리.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전부 배터리 쪽이고 그만큼 배터리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SK이노베이션은 말씀하셨듯이 정유 쪽도 함께 사이클이 움직이는 부분이고 최근 뭐 유가 상승에 대한 흐름들도 함께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SK이노베이션은 그래도 기존 배터리 쪽이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하면서 시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22만 9,500원짜리 고점을 좀 형성을 했고 오늘도 시도를 했지만 아무래도 그 7월 26일의 상승세의 윗꼬리가 컸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은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종목은 이번에 좀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일부를 좀 23만 원짜리에서 일부는 매도를 하시되 나머지 물량들은 좀 3분기 실적까지 좀 확인을 해보신다라면 그래도 한 26만 원 선까지는 좀 바라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살펴보시고 오히려 만약에 좀 일부를 좀 대응을 하시는 과정 중에 매수가까지 좀 내려온다라면 비중도 많지 않으셔서 저는 오히려 저점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지 않을까. 가격적 부담이 크게 있지 않는 종목이다라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또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수익 실현 전략 참고하셔서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습니다. 3845번님의 문자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지니뮤직이고 매수가가 4,211원에 10%. 상승 후에 눌림목이라고 들어갔는데 계속 하락하다가 오늘 좀 오르는데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니뮤직이 이제 최근에 또 한 번 신저가를 기록하고 나서 오늘 4% 반등이 나오면서 3,7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 자체가 워낙에 또 부진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니뮤직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랐다 다뤄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쵸. 이게 그 50-50라는 그룹 주로서 연관이 됐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다가 또 아니야라는 해프닝에 의해서 하락세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물량 소화는 좀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수익권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보다는 좀 그래도 반등이 나오는 자리.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매물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매물대 차트를 보더라도 이 자리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가 높지 않으니까 저는 4,000원 자리서부터 4,200원 사이가 들어온다라면 그래도 최근 좀 그래도 되돌림이 나와줬거든요. 4,000원 자리는 한번 시도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해나가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니까요. 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니뮤직 또 잘 참고하셔서 잘 정리하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입니다. 우리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HUD와 그다음에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ADAS 센서를 좀 제조 개발을 해서 현대차 기아에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요. 차량용 부품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로서도 좀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종목인데 사실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서 4월 달에 좀 고점을 형성을 했다가 최근 좀 눌림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구간에서 좀 되돌림들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IT 비중이 좀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술들이 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자동차 부품주들은 영업이익률이 한 1에서 3% 정도의 마진율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인포테인먼트 쪽에 대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7에서 8% 정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게 마진율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투신 쪽에서 좀 바닥권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000원대를 좀 돌파를 하면 좀 단기간 좀 강하게 한번 좀 오를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차트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추세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지금 중심 가격단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의 지지대는 굉장히 좀 두텁고 매물대가 굉장히 좀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상승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18,500원 자리 이하권과 17,100원 사이 요 쌍바닥 따지는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1차 목표가는 2만 원 자리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 손절가는 매물대 이탈 자리인 16,500원 자리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자율주행 관련주죠. 모트렉스였습니다. 1차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16,500원 잡아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인데요. 네. 뉴라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영화 투자 배급을 담당을 하고 있고 콘텐츠 제작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날씨가 덥죠. 그쵸. 덥다 보니까 지금 성수기로서 수혜받는 곳이 영화관입니다. 영화관이다 보니까 관람객이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최근 CJCGV도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가 밀수이라는 영화인데 이 밀수를 배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승환 감독이고 상당히 다양한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있죠. 네. 거기 벌써 200만이 좀 증가해 놓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무빙이라는 또 드라마가 또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또 새로 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준비되어 있는 콘텐츠에 대한 대작들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만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번에 슬램덩크 또 이제 뉴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히트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가격은 상당히 좀 저가에 놓여 있지 않나 싶어서 현재 가격대를 살펴보시면 7,780원 자리에서 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강하게 상승을 하진 못했지만 최근 좀 2차전지가 상승을 할 때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상당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7,800원 이하권의 매수가 1차 목표가는 9,000원 자리 손절가는 6,5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이 영화 관련주죠. 뉴였습니다. 오늘도 3% 정도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1차 목표가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으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내일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참여 가능하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다음 방송 시간에도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영원 전문가님과 이 방송 끝나고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랜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또 선물도 준비를 하셨습니다. 실전 매매 기법 영상, 요 강의 영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함께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실전 투자하실 때 잘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저희 방송 끝난 직후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받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하셔가지고 선물도 함께 받아보시면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 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